아이돌 방탄의 첫 번째 프로그램. 방탄소년단의 은밀한 숙제 현장부터 유케발라 연습실, 그리고 방탄 맛집까지 방탄소년단의 일상 대공개. DJ 방탄 특공개. 타이틀 촬영으로 알고 끌려온 방탄소년단.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뭐야? 돌발 상황. 방탄소년단의 반응을 알아본다. 방탄 몰래 카메라. 랩모, 슈가, 제이홉 추억의 장소에서 펼치는 즉석 공연. 방탄소년단이 꾸미는 진정한 음악의 세계. 방탄뮤직 방탄 고쇼. 가드 한 장으로 결정되는 벌칙 퍼레이드. 세상의 모든 벌칙을 경험한다. 급한 왕. 방탄소년단의 보물 1호 애장품을 시청자분들에게 드립니다. 당첨자는 오직 단 한 명. 방탄 로또 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채널 방탄 첫 장면.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자. 태태 매거진의 기자 부임단. 드디어 방탄소년단에서 햄버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방탄버거. 이런 걸 특종이라고 하죠. 밥으로. 밥으로. 특종 BTS 방탄버거. 방탄버거 아이돌과 이 섹시해. 이거 너 섹시하냐? 아니요. 좀 말랐네. 안녕하세요. BJ 방탄특공대 MC 진입니다. 2013년 가요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방탄소년단. 훈훈한 외모와 넘치는 카리스마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일곱 멤버의 은밀한 숙소 생활, 또 방탄 맛집, 그리고 연습실에서의 생활까지 저희 VJ 방탄 특공대가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2013년 가요계를 접수하러 왔다!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그 이름, 방탄소년단. 오늘 이들의 특별한 일상을 속속들이 공개한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카메라에 당황한 멤버들, 꾀죄죄한 잠옷 차림새에 다듬지 않은 완전 미남 강제 공개, 땀냄새 펄펄 나는 연습실과 팬사인의 현장까지 방탄의 일거수일투족. 지금부터 따라가보자. 드디어 왔다 왔어. 이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홈스윗홈. 근데 어디서 냄새 안 나요? 믿거나 말거나 코를 찌르는 호르비 냄새가 펄펄펄펄펄.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면부터 어딘가 소녀 취향스러운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돋보이고, 살림의 기본인 부엌을 돌아보니 어찌 썰렁한디. 빡빡함이 느껴지는 저 닭가슴살. 아, 형 눈물 난다. 눈물 나. 숙소 공개의 하이라이트.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매니저 형의 목소리에 하나 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여, 나는 누구인가? 오늘 리얼리티의 쓴맛 제대로 체험한다. 멘붕. 잠시만요. 오빠들 정신 좀 차리고 가실게요. 뭐예요? 웃고인 줄 알았어요. 둘, 셋, 파! 타! 레드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눈 뜨자마자 안무 대형으로 정렬하고, 목 늘어난 잠옷을 입고도 강렬한 힙합 카리스마를 분사하는 방탄. 막내 정국이의 피부관리비 뽑은 꼼꼼한 세안. 얼굴 달궜다 달궜어? 오늘 먼저 문제는 뭐야? 그 다음 거품이 나면 컬을 먼저 이렇게 씻어줍니다. 자칭 디자이너 부인은 옷자랑에 신이 났다. 드디어 태 선생님, 옷 거꾸로 입으셨어요? 스킨 바르면서 리듬을 타면서. 끝인가요? 깍 담당 제이홉의 재롱에 웃음이 터지고, 일곱 남자가 함께 있으니 항상 즐거운 방탄의 숙소. 인사하겠어.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기대된다. 기대돼! 어디론가 향하는 방탄의 발걸음이 유난히 신나 보이는데. 아하, 먹방 타임이로구나. 이 식당이 방탄 추천 맛집이라는데 맞나요? 저희 진짜 연습생 때 항상 여기를 다녔었고, 또 이 밑이 바로 연습실이에요. 저희 지하층이. 그래서 저희가 연습실을 항상 다니면서 저희 이모님께서 너무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심지어 방학 때는 하루에 두 끼를 다 여기 와서 먹었어요. 형들이 하루에 여기서 두 끼를 먹었다면 저희는 세 끼를 먹었죠. 오늘은 세 끼 같은 한 끼를 먹어주마.
본격적으로 먹방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아, 어머니의 손맛이 부리는데 이모님의 손맛은 어머니의 손맛이었어요. 방탄 멤버의 입맛을 확 잡아버린 이모님. 이모님 역시 멤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하시단다. 네, 진짜 내가 시작했어요. 너무 예쁘고 애들이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추억의 맛을 담은 음식들이 하나 둘씩 밥상에 등장하고. 돼지 돌솥이라는 음식인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쌈밥이 돌솥 비빔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 전투적으로 변한 아이들. 오늘 가족 최고로 행복해 보인다 너네들. 멤버들의 추천 메뉴 흑돼지 돌솥밥에 이어 시원한 여름 별미국수까지 단순해 흡입? 얘들아 그 맛이 어디야? 짱이에요. 먹방 시작 5분 만에 밥그릇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숟가락까지 쩍쩍 빨아도 아쉬운 그 맛. 잘 지내요. 너무 맛있었어요. 최고. 잘 될 거라고 난 믿어요. 딴 애들하고 틀려갖고 얼마나 애들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문자를 잘 드리라고 생각해요. 더 잘 돼야 되고. 방탄소년단 화이팅! 배불리 먹은 밥값을 하기 위해 찾은 안무 연습실. 웃음기 싹 뺀 진지한 모습으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데. 아무 데서나 못 보는 안무 연습 장면 잠깐 구경해볼까? 안무 선생님이 꼽은 방탄 최고의 연습벌레는 누구? 저희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 시민이요. 준비 단계에서 지금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으로 합류하기까지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때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 발전들을 미션들을 이제 다 클리어해 오더라고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괴롭히는 멤버가 있는가 하면. 아니, 지금 카메라 보니까 막 했네요. 아니 방금 해달라 했어요. 해달라 했어요. 이때 등장한 시원한 수박에 멤버들 눈 돌아가고.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연습하다가 다친 적은 없는겨? 리얼 블랙풀 파트 2 안무에 이제 개인 안무에서 무릎을 찍으면서 그런 동작이 있는데 바닥에 무릎을 찍다 보니 허벅지 쪽이 살짝 부상이 있어가지고 허벅지에 피를 뽑은 적이 있어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방탄의 댄스 구멍은 누구? 라인이 있어요. 춤 못 추는 라인이 있더라고요. 되게 다정합니다. 네. 저희 처음 왔을 때부터 둘 다 못 쳤어요. 네, 그 축구에서도 굉장히 윙 포지션 중요하잖아요. 양 날개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밥을 네. 먹을 때도 저 날개부터 먹거든요. 양 날개고 먹고 내 춤이나 봐라 이것들아! 그러는 반나 신상 업데이트 탈골쳐. 그렇다면 질 수 없지. 근본 없는 맞춤 대결이 시작되고 승부욕 발동한 두 강목들의 정체불명 댄스. 들썩들썩 갈고 닦은 행사장 풍선춤 선보이는 진. 지금부터는 VJ 방탄 독점 공개. 방탄소년단의 걸그룹 따라잡기. 물러른 댄스 신공 자랑하는 랩몬스터 걸스데이도 울고 가갔다 울고 가갔어. 힘든 안무 연습 시간도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멤버들. 새 앨범과 찾아올 멋진 무대 기대해본다. 광주, 오늘은 내가 주인공. 방탄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 얘들아, 너희들 지금 어디 가니? 아, 굉장히 좋네요. 마지막 행사를 광주에서 하다니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빨리 우리 아미분들을 빨리 보고 싶네요. 이곳은 팬사인회가 열리는 광주의 한 백화점. 팬들을 만나기 전 외모 체크 꼼꼼히 해두고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팬들 앞으로 출발! 전국 스타 방탄소년단 납시오! 무더운 날씨에도 사인회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환호가 들리고. 이야, 많이들 모였구나. 오빠들을 직접 보니 팬들도 즐겁고 열렬한 환호를 받으니 방탄도 신이 난다. 신이 나. 외모와 실력만 갖춘 줄 알았더니 요렇게 팬 서비스까지 짱짱맨. 팬들의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선물을 받으니 덩달아 멤버들의 기분도 날아갈 것만 같다. 오늘 이렇게 팬들을 만나니 기분이 어때요? 광수가 진짜 완전 핫해요. 지금 반응이 완전 뜨거운데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팬들의 사랑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탄이 되길 바란다.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폭풍 카리스마로 팬심을 사로잡는 팔색조 매력 방탄소년단. 실력과 인기를 모두 갖춘 최고의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오늘의 VJ 방탄 특공대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방탄소년단 두 번째 앨범의 준비 과정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미리 촬영하고 있어요. 네. 그게 촥촥촥 해서 교환해서 2차에서 한 시간씩 들어가야 되니까 액정이 크고 이렇게 큰 거. 어디에 냉장 나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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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시원하네. 아, 시원하네. 아이, 좋다. 내가 대본을 보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내일 끝까지만 되고 열심히 추고요. 했던 거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막 추고 일단 열심히 쳤어요. 그러다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처음이니까 한 번 더 쳐보자. 아, 감사합니다. 1층 눌러. 아니, 밑에 내려가. 한번 올라와. 네. 얼굴 멋있어. 이름을 하고 있어. 1 더하기 1은 귀요미. 정말 가실 거예요? 외삼촌하고 가실 거예요? 가지 마세요. 뭐 할까요? 떨리네요. 저의 끼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제가 갑니다. 어떡하죠? 떨리네요.
대화. 다녀오겠습니다. 아, 한번 더 하고 싶어. 기대해 주셨습니다. 촬영 중이라서
여기서 잡아라고? 여기서 스톱비님한테 맞추니까 스피드 받아요? 그럼 오늘과 오늘과 이렇게 숨어가지고 저 잠시 비켜주시면 안 돼요? 잠깐. 이어서 랩몬, 슈가, 제이홉 세 멤버가 들려주는 뮤직 그리고 스토리 방탄 뮤직 방탄 고쇼가 방송됩니다. 클렌징 한 번으로 누구라도 자신 있는 피부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아 진짜 잘생겼다 2라는 저희 멤버를 추가 멤버를 뽑는 오디션을 했어요. 2년 전 방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무대를 같이 했었어요. 연습생 때. 진짜 너무 떨렸는데. 그래서 그때의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곡을 하나 만들어야 됐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라도 경상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투리 랩을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곡을 만들면서 이제 랩몬스터가 마무리식으로 이제 정리를 서울로 해서 네. 이렇게 나머지 둘을 이렇게 촌놈으로 몰아가는 그런 그런 재미 네, 재밌는 식으로 풀어가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때
네. 2년째 저희 팔도 강사를 통해서 SBS 8시 뉴스 추석 네, 저희들 뉴스에 네, 네. 저희들 서게 됐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딱 그 자리에 딱 그 자리에 경직됐어요. 네, 자리하면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안돼. 볼도 통통해가지고 안돼. 그때 살이 안돼. 내년 데뷔를 앞둔 방탄소년단의 자작곡 팔도강산이란 사투리 랩입니다. 서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는 대구와 광주 출신의 멤버들이 친숙한 고향말로 랩을 만들었습니다. 뉴스 인터뷰 그런 거 처음이니까 근데. 아, 맞아요. 다리가 한쪽을 돌돌 떨면서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원래.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또 이렇게. 아. 이 곡으로 공연을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네. 계속해서 자라나고 사투리 하모 갱상도 아이가 우수하고 정경이 딱 우리 정서에 맞나 이거 우리도 이 땅께 모전 묵었단까 요 비빔밥이 갑이란께 아직 시부리 잠 세 발에 피니께 정답이야 개안하게 풀어보라니까 가가 가가 이런 말은 하나 갱상도 넘치다고 누가 그 가노 갱상도 정하모 안아봐도 같은 거지 뭐 니가 집중해서 한번 봐라 아 됐다 마 대구 무슨 말 왔어 두 말 안 한다 카이 하모 하모 갱상도 찍긴다 안겨 아주라 마 우리가 어디 시간인겨 와보라 어찌하스카 전라도 시우린 댐시 아구지 마큐르사야 육산도 호모코 한방 잡수면 된디 온몸 군형이랑 군형은 막 다 들리던디 의식이 무식이 괜찮겠어 아직 8,9월 풍월 나 해가 졌어 무등산 수박 크기 20kg 장사여 그것만 봐도 딱 가시네 우리 방탄여 사투리가 다 별수리다 그래 인정하게 악센트들이 멋스니까 하지만 너를 죽이는 만큼 정리돼 손과 끝이 분명하고 다 정리돼 한국말의 표본으로 정리되지 Only ask for English Never understand it 어깨도 솔직히 솔직히 즐겨 이 세상도 사투리는 남자라면 쓰고 싶게 남들어 전라도 말들은 너무나 심해 한번 입에 담으면 오야 내가 내 기분 Rockin' Fire 결국 같은 하고 말고 올려다봐 이렇게 마지막 같은 하루 살짝 오글거리지만 전부 다 잘났어 말도 통하잖아 무서울 때 말아 서울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즐겁게 아면분들과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다 같이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호응이 짱이었어요. 네, 정말 즐겁습니다. 아면분들 사랑해요. 자. 급파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긴장된다. 무슨 급파랑일지. 단 한 장의 카드로 멤버들의 운을 시험한다. 채널 방탄 급파랑. 일곱 장의 카드 중에 단 한 장의 왕카드. 왕카드를 뽑은 멤버는 그 즉시 모든 벌칙에서 제외된다. 왕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멤버에겐 다섯 장의 세이프 카드와 한 장의 해골 카드가 주어진다. 카드를 뒤집어 해골 카드를 뽑은 멤버가 벌칙 당첨. 멤버들의 운을 시험할 수 있는 운명의 게임이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정말 운 좋게 오늘만큼 정말 방탄생 행운을 맞게 김혁희. 네, 랩몬스터입니다. 다들 뒤집어주세요. 오늘의 주연은 랩몬스터입니다. 방탄소년단 사우나 끝판왕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스테이지 1 처음 미션을 하나 둘 셋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딸려. 셋. 바라라바. 몸 풀고 몸 풀기 딱밤 맞고. 아, 예스. 큰일 났네요. 아, 딱밤. 야, 정말. 정말 정말 위해서 위험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네, 네. 딱밤을 많이 연습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 제가 그때 저번에 지민이 거를 손에 딱 한번 맞아봤었거든요. 네. 손이 얼얼했어요. 야, 이거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아. 아. 야, 제 손끝에 달려있습니다. 네. 예. 아. 자, 제 마음대로 한번 분별해볼게요. 알죠? 야. 아, 아, 전 뭐가, 아,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 마지막 안 되었네, 마지막. 카드 모아주시고. 진짜 때리고 싶어요. 바로 모아주세요. 바로 자, 가운데로 마운데로. 아, 쫙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쌓여왔던 게 좀 있다고 하면 내가 너한테 공감을 느껴. 쌓여왔던 만큼 내가 너한테 친구 줄 알아. 한채 방송하고 없이 바로 떼었어요. 좋아, 진짜 보겠다. 좋지, 좋아. 좋아요. 보죠, 보죠. 알겠어, 알겠어. 몸 풀기니까 살살 할게요. 자. 어, 그거 들으면 들으시면 안 되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얼굴 포장 제대로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네. 야, 치과 의사. 아, 오늘 하루만큼 자신을 포기하세요. 네. 자, 갈게요. 여러분, 들어가요. 아! 야. 여기서 사라진 것 같다. 아, 우리 지민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몇 명, 몇 명 남았어요? 울지 마시고요. 지금 눈 붓거든요, 울면. 네. 아! 차해진다. 차해지구나. 공사할 때 맞냐? 진짜 좋다. 아, 느낌이었어. 신종 타법이네요. 네. OTL이에요, OTL. 단도직 입장 우선 바로 미션 소개. 아, 두 번째. 아, 이게. 일단 카드부터 뽑을게요. 아, 긴장했네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니까. 이게 제가 무조건 나눠드리면 너무 저를 너무 원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위바위보해서 그분부터 뽑고 돌아가는 방향을 정해보세요. 오케이. 괜찮죠? 자, 오케이. 가위바위보 게임. 자, 가위바위보 손 자 내려주시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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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이기신 분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쪽으로 갑시다. 아~ 이쪽으로. 아~ 원래 맨 마지막 사람이 안 걸려요. 알겠습니다, 진 씨. 자, 내가 걸릴 거예요. 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카드 넣어주세요. 느낌이 좋아.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잠깐만, 왜 그렇게 때려요? 여기 이렇게 옆으로 때려야지, 옆으로. 찍으려고 작정을 했어. 좋아요. 괜찮다. 좋아요. 괜찮다. 지금 진심으로 무서워, 진심으로. 진심이다. 자, 빨리, 빨리 가십시오. 좋아요. 하나, 2번 찾아. 넷. 아,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아, 요리하듯이, 요리하듯이. 원래, 아, 그냥. 사람을 긴장을 풀 때 아프겠네요. 근데 진짜 자, 평소에 쌓이신 거 있으세요? 아, 일단 진영이 요리를 하면 일단 저부터 안 주는데 맛없다고 안 먹겠다. 계란 후라이 같은 방법으로 제가 한번 그렇죠. 계란 후라이를 하듯이 맞추니까 요리를 해보겠다. 그러면 계란 후라이 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재밌습니다. 자, 재밌어 드리세요. 정씨, 네. 평소에 진영한테 짜는 거 있어요? 아, 뭘 많이 시켜요. 시켜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막내가 뭘 많이 시키거든요. 자,
감사합니다. 네, 많이 시킨데 그때를 아, 생각하면서 자, 뭐, 시원하게 네. 시켜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자. 방탄소년단 사우나 급파랑 스테이지 3 부제 사실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저희 저희 인생의 모토로 삼을 법한데 네. 그런 좋은 모토를 가지고 계속 네. 진행을 해볼게요. 아 떨리네요. 아, 나 미션 공개하겠습니다. 방탄시켓 드링킹. 방탄시켓 드링킹. 설마. 잠깐만요. 이게 그냥 시킨 네, 그냥 시킨 것처럼 없겠고 사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수로 뒤에 있는 시켓 제가 시킨 줄 알고 잠깐 조금 마셨는데 바로 맺었는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이 방탄 시켓 네.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방탄 시켓 역시 시키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시키에다가 약간의 식초, 아~ 네, 식초, 식초 아~ 그리고 약간의 소금. 아~ 이렇게 소금. 이렇게 일단 3 단계니까 약간의 알찬 구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괜찮아. 아까랑 반대. 오케이. 아까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번에. 예, 지금 돌아오라 하십니다. 네. 정전대. 돌아 돌아. 다시 돌아 돌아 한대요. 자. 하나, 둘, 셋. 야, 이게 카드가 방송을 안하고. 난리다. 야, 이게 뭔데? 여러분, 이 카드가 이게 방송. 나만 아는데. 아쉽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는지. 지민아. 좋아. 지민아. 제가 친절하게 특별히 자리 그대로 먹게 해드릴게요. 왜 울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자리 그대로. 이대로 슬퍼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너 사실 혼자야. 너 혼자야. 너 혼자야. 네, 너 혼자야. 아 진짜. 데뷔도 해봤네. 3, 2, 1. 가자. 가자. 힘들어지는데요 이러면 가자. 그렇죠 갑시다. 크게 갑시다 크게. 아 맛있다 맛있다. 한 번만 간다. 아 마셨어요? 마신 건가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고요? 네 이게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너무 맛있어요. 지민 씨, 삐졌어요? 지민 씨, 삐졌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지민이 형 걸릴 거니까. 그렇습니다. 야, 어떤 더 좋은 벌칙 기다리고 있을지. 갈수록 싫으신데요. 좋다고요. 좋은 벌칙이 아니. 바로 가봅시다. 자. 경락 마사지. 경락 마사지. 야, 이게 벌칙인가요? 마사지 마사지 아닐 텐데. 경락 마사지. 이게 왜 벌칙인가요, 여러분? 안 받아보신 분들은 또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어떤 경락 마사지? 아, 근데 여러분. 마사지면 시원한 거 아니야? 돈 내고도 못 받, 이게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시원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 제이홉 씨가 한번. 진짜 시원하지. 자, 자. 자, 손꼽, 손꼽. 칸 모아주세요. 자, 4, 2, 1, 고, 고. 아, 학교 폭력의 슈가. 학교 폭력의 슈가. 슈가. 경락 마사지 슈가. 오케이. 슈가 이걸 상처. 어떻게, 어떻게. 드디어. 자, 슈가 형이 발작을 일으키고 왔기 때문에. 야, 아, 어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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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빠져갔어. 이게 어떻게 4단계예요? 여러분 5단계는 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아파 보였죠? 하나도 안 정말 보여요. 정말 아팠습니다. 저 왜 이렇게 파이졌어요? 괜찮으세요? 만신창이 됐어요. 일단 땀 보세요. 자 바로 5단계로 그만하자. 바로 5단계로 바로 5단계로 바로 5단계로 바로 5단계로 하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자 요거한 미션 빠밤. 백수하자!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누가 아, 최고의 아이고. 누가 최고의 미인인가? 네, 누가 최고의 미인인가? 아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자, 한번 와주세요. 아 제발.
나라는 길. 하나, 둘, 셋. 자, 이거 무슨 화장인가요? 너무 이쁘다. 저는 우리 비군이 이렇게 해놓은 데에서 네. 약간 약간 섀도우? 바로 그냥 튀겨주세요. 많이 찍어주세요. 아, 이뻐. 어, 이뻐지고 있어요. 양같이 어? 기술해. 어, 결혼해도 되겠다. 어머. 너무 참하다. 어머, 이뻐라. 이거 검은색의 조화가 굉장히 좋다. 괜찮다. 괜찮다. 야, 야. 정말 너무 기대돼. 내가 얼마나 예뻐질까 너무 기대돼. 너무 이뻐 자기. 작품이에요. 너무 기대돼. 제가 갤러리에 내놓고 싶어요. 일단 제 먼저 기본적으로 입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빨갛네. 새 빨갛네. 너무. 야, 이거 CF 찍어도 되겠다. 아, 손님이 그러시네. 약간 조커 스타일. 아, 살짝. 아니, 지금 너무 귀여워요. 지금 마치 그 너무 귀엽다가 태초분이 스타일. 네. 아, 괜찮다. 야, 써야 세 접시 나오겠어요. 아, 그런데요. 자, 지현 씨. 자, 완성된 영상 끝났는데 한번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이러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무 이뻐. 너무 예뻐. 괜찮다. 저릇하게, 저릇하게. 아, 누구세요? 새색시야 된 기분이에요. 아, 누구세요? 예쁜 아이라 다소 꽃해지신 거 아시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예쁜 기색 그대로. 네. 그렇죠. 오케이. 언더 터치. 자. 바바바바바바바바. 책수는 고추냉이. 왜,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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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문을 하는가?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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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작진은 우리 고문을 하는가? 왜? 그러면 끝나고 물어봐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제발. 아, 좋다. 나와, 좋다. 아, 좋네. 야, 이럴 경우가 있나요? 야, 야, 내가 트리플 크라운을 네. 지금 해냈네요. 야, 야, 아, 굉장해요. 트리플 크라운 해냈네요. 신기록이에요. 네. 네. 분명히 제작진과 랩몬스터의 농간이야. 아, 정말. 사기예요, 이거는. 자, 조용히 하시고 이거 먹으세요. 자, 네, 30초 맞아요. 마음에 준비하게. 마음에 준비 같은 게 어딨어요? 우리가 네. 언제 준비하고? 경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고추냉이 제발 되네. 경관, 경관 마음으로. 네, 고추냉이를 아~ 영접할 때. 아, 영접할 때. 아, 저거 얼굴도 웃기고 이거 봐. 아, 괜찮아. 야,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적절한 좋아요. 아, 좋아요. 예능은 내가 하겠다. 네. 아~ 예능 쇼. 아, 선전포고 좋네. 팬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와. 야, 이거야. 하나, 둘, 셋. 먹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표정에 변화를 잘 가져. 왜 울어요? 아, 빨간 눈물이 흘려요. 너무 맛있네요. 아우, 시가요. 아, 오해하시겠. 여기서 망가시네요. 여기서 못하시네요, 시가요. 왜 빨간 눈물이 흘려요? 아, 오해하시겠는데. 나 너무 맛있어서. 아, 너무 맛있어. 예스. 좋다. 괜찮네. 괜찮네. 아, 네, 그러면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야, 오케이. 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네. 마지막은 정말 핫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 아, 이거 너무 들었다. 진짜로. 뭘까요? 진짜 기대가 되는데. 바바바바. 아, 이거. 뭐죠 이게? 아이뜨가 뭐죠? 설명 한번 해주셨어요? 아이뜨가? 저 잘 모르는데요. 진짜 더운데. 아이뜨가? 걸려보면 알겠네. 네, 사실 지금도 뜨거운데, 뭐 네. 얼마나 더 뜨거운데. 지금 땀 뜨거워요. 보이시죠? 와, 네. 지금도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울지. 더워서 올라가게 뜨거운데. 더워서 올라가게 뜨거운데. 아, 그러면 바로. 카드를 한 먼저. 네, 네. 바로 한 번. 전화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바로 한 번. 네, 박수 넣어주고요. 네. 막 섞어주세요. 막 섞을까요? 네, 다 섞었어요. 아, 좋습니다. 너무 매워요. 아직도 여파가 남아있죠. 좋습니다. 다시
갑시다. 맞추세요 그냥. 아, 적혀있네. 세이프. 아, 진짜 떨려. 나만 하나, 둘, 셋! 그려! 막내! 저 진짜 감성 보세요. 막내! 로키샤이 뭔가요? 로키샤. 잠시 후 끝판왕 마지막 스테이지의 무시무시한 벌칙,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 미션의 정체는?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애장품을 드립니다. 채널 방탄만의 특별한 행운 추첨 프로그램 방탄 로또쇼가 계속됩니다. 미션이 뭔가요? 미션. 우와,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거? 이게 뭐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쁜데요? 패셔니스타다. 너무 이쁜데요? 안녕하세요. 탐나는데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여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와. 어머니가 대단하구나. 갈등 수술이에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이열치요? 응. 그렇죠, 이열치. 거기다가 꼭을 먼저 같이 쓰고. 네. 오늘 생일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러고 있어요. 쇼. 랩을 담당하고 있는 재엽입니다. 복근 담당하고 있는 지민입니다. 아, 근데 재엽 씨. 네. 원래 희망 담당 아니었어요? 아, 희망 담당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웃으셔서 한번 바꿔봤어요. 아우, 그렇군요. 네. 아니에요, 후배 형, 우리 희망 담당 맞아요. 아, 근데 후배 형 오늘 네. 애장품 뭐 들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애장품은 이 MP3 플레이어입니다. 아, MP3 플레이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스란히 이렇게 들었던 음악들이 가득 찬 이 MP3 플레이어를 애장품을 또 한번 걸어봤습니다. 힙합! 힙합! 아, 힙합 음악. 네. 아니, 그 왜 계속 차고 다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항상 차고 다니던 거. 아, 저도 가지고 싶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신께는 줄 수 없어요. 아, 저도 그랬을 때 네. 그랬어요. 아, 아쉬운데. 네. 아, 그러면 당첨번호 한번 뽑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1번. 100의 자리 쓰자. 100의 자리 쓰자. 1의 자리 쓰자. 네. 자, 100의 자리 쓰자. 6. 6번. 그 다음, 10의 자리 쓰자. 2. 2번. 2번. 그 다음, 마지막. 두두두두두두. 1의 자리 쓰자. 5번. 625번. 625번. 축하드립니다. 네. 625번 당첨 분께서는 이제 저의 MP3, 제 중학교 때부터 쓰던 저의 음악들이 담겨 있는 이런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MP3 플레이어를 직접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들으시면서 제 생각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방탄 로또쇼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방탄소년단 최고의 셰프를 찾아라. 방탄소년단이 펼치는 불꽃 튀는 요리 서바이벌 방탄 셰프 코리아. 강렬한 힙합 카리스마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 두 번째 앨범 준비에 관한 모든 것 VJ 방탄 특공대. 사나이들의 숨막히는 승부의 세계. 스포츠를 통한 방탄소년단의 땀의 향연. 방탄 스포츠 농구편.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짓는 그날의 운명. 노래방에서 펼쳐지는 벌칙 퍼레이드쇼. 끝판왕 나만 아니면 돼.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 방탄 팬 서비스. 멤버들의 애장품을 시원하게 쏩니다. 방탄 로또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채널 방탄.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